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움으로 나라를 일으킨 배움의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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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술을 배워봅니다. 요즘은요. 오늘은요. 제가 요즘 맛있는 녀석 돼서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죠. 동생이 라디오 DJ 됐다고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가수이자 만능 예능의 요즘 최고의 MC로 군림하고 계신 대포권 씨 모시고 다양한 인간 군상을 통해 배우는 인간관계의 지혜. 너무 어려워 주제가 형. 이런 거예요? 자, 대포권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꿀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2023년도 방송 관계자들이 뽑은 올해를 빛낸 최고의 예능인 탑10에 8위에 랭크된 대포권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꿀꿀이 여러분들 반가워요. 꿀꿀이 아니고 출출이에요. 출출이에요. 여기 이분들 배고프고. 출출이님 반가워요. 출첵. 형님이 어제 그 녹화하면서 저한테도 내일 민상이 라디오 나가야 된다 하면서 민상의 그 배골른 라디오라고. 배 아픈 라디오. 배골른. 배골른이라고 했어요. 형이 배골른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메커니즘이죠. 아니, SBS 라디오국이 정말 큰 결정을 하셨습니다. 왜요? 아니, 이렇게 또 국내 최고의 덩치 DJ 아니에요? 아, 그렇죠. 최고 저기 주파수보다 몸무게가 더 나가는.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뭐 라디오 DJ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사실 뭐 영광이죠. 제가 참 우리 민상 씨 라디오 DJ 발탁됐다는 얘기 듣고 아,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들. 아유, 정말인 거죠? 자, 우리 나마리아 님이 푸콘 형이 모셨네요. 또 이 형 자기가 또 이 형 또 다 역시 듬직한 형님. 미안합니다. MC라서. 이런 그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보내주시는 문자를 외면할 수가 없네요. 아, 그럼요. 잘하고 계십니다, 형님. 맞아요. 요즘 읊어주실래요? 좋은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아, 그럴까요? 제가 한번 읽어. 공예상공님이 대포권 씨 반가워요. 요즘 수요일은 나는 솔로로 마무리해요. 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최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SBS죠. 같은 또 식구죠. 3689님도 대포권 씨 온다고 해서 딸내미랑 같이 보라로 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교회 장로님이시나요? 할렐루야. 대포권 씨 아직도 절에 가시는 거 아니죠?라고. 아, 예. 절에 간 적 있어요? 아, 촬영 때문에요. 아, 촬영 때문에. 돈 버는데 어떻게 해요? 아, 그리고 저는 뭐 다 리스펙 합니다. 아, 사실 그렇죠. 존중하죠. 그럼요. 그럼, 아니, 스님하고 목사님도 만나서 좋은 얘기 나누시는데. 템플 스테이도 갔다 왔는데요. 뭐 그럼요.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아, 좋습니다.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정교죠. 이정성 오늘은 노래를 틀지 마세요. 왜요? 토크만 하게요. 왜? 그냥 틀지 마세요. 욕심이 많으세요. 벌써 욕심이. 아니, 그냥 한번 온 김에 최대한 좀 많이 잘 해드리려고. 예, 그렇죠. 아유, 우선 이렇게 뭐 장사하는 것처럼 잘해주신다고요. 왜냐면 이제 우리 시청자라네. 라디오를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약속처럼 항상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 저 퇴근 시간에 바쁘신데. 아, 그럼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정숙 님이요. 대프코님 얼굴이 반쪽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보는 라디오. 어떤 분들이 이제 좀 아픈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아프진 않고요. 식단을 합니다. 아하. 식단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해서 체중 감량을 좀 이뤄냈죠. 아, 그러니까 보면은 형이 저한테도 살 빼라고 많이 얘기하면서 같이 살 빼니까 건강 생각해서. 그렇죠. 항상 보면 자전거 타고 뭐 오늘도 운동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막 항상. 항상 해주고 있어가지고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는데 제가 못 따라가고 있죠. 아니, 민상 씨가 이제 밤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시리얼을 드시라고 했잖아요. 밤에는. 근데 이제 그거를 봉지째로 과자처럼 드시니까. 아유, 맛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 샌드위치도 그래요. 그 지하철 샌드위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그거 하나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걸 30cm를 먹으면 어떡합니까? 그게 형 원래 두도막은 먹어줘야 배가 차요. 형. 한도막이죠. 빵을 히트빵으로 하고. 아유, 안 돼. 빵도 형 그냥 또 화이트. 제가 여러분들 유민상 씨한테 한 10kg만 좀 빼자. 그러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좀 해볼게요. 좀 더 노력해서 새해 또 어떻게. 김경남님은 지금 또 DJ 바뀌었나요? 라고 벌써. 형은 어떻게 나가면 자꾸 왜 남의 방송을 다 뺏어 먹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존재감이 큰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인장이 좀 노력을 해야 돼요. 아, 맞아요. 약간 경각심을 주는 느낌이 있네요. 경각심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종의 뭐 그냥 배려죠. 질문 들어와요. 형님. 형님, 그 저기 뭐야, 라디오 자체를 진짜 형님이 라디오 나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저도. 저도 이제 언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11층 SBS 11층 여러분들 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컬투쇼 한 번씩 나가자. 1층이잖아요. 컬투쇼 1층 있죠. 여기 이제 라디오국이 11층인데 와, 11층은 거의 한 8, 9년 만에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리고
1층에 햄버거 가게 생겼대. 이거 그거 최근에 생긴 거예요. 아 흔들어 버거. 흔들어 버거랑 몇 개 많이 들어왔어요 상가. 괜찮대요. 여기 그래서 제가 여기 이번에 계약가 DJ로 들어온 이유가 예. 밑에 상가 보고 확정 짓고 예. 들어온. 아 잘했네. 그렇게 밑에 있어가지고. 오,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예뻐졌죠. 예. 컬투쇼는 최근에 그럼 나갔던 거 그래도 그날. 아니 그때 민상씨 본 이후로는. 예. 저랑 컬투쇼에서 만난 적 있었나 형이? 없었어요? 없었어. 형 문세윤이나 또 헷갈리는 거 아니야? 딴 애들이랑? 아 비슷해. 아 이 형님 진짜. 예, 예. 자 근데 형님이 최근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얘기예요? 바깥 세상을 거부한 모태솔로. 아 제가요? 예. 예. 형 근데 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 모쏠이라고. 예. 갔다. 추정이죠. 그죠. 네, 모쏠. 아니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예. 늘 말씀. 제가 이제 예전에 1박2일을 할 때 그 멤버들이 저한테 캐릭터를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주겠다며. 예. 너는 오늘부터 모태솔로다. 아, 형한테? 예예. 예. 갑자기. 그걸 제가 예. 예, 한 몇 년을 그걸 계속 아니다. 갖고 갔어요. 아 그냥 갖고 갔어요? 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두둑에 패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내가 형 그 그렇잖아요. 아 근데 이제 딱 보면 알잖아요. 예. 아닌데 저는. 예. 근데 민상 씨랑 얘기해 보면 아예 그냥 교류 자체가 잠깐, 없었지 않나 형, 싶기도 아니, 하고. 아니 근데 형도 그걸 몇 년씩 안고 갔으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뭐가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안고 갈만하다. 그냥 그걸로 계속 패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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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멘트로 그냥 패니까. 프로그램 또 잘 되니까 가만히 있었죠. 예. 맞아요. 나도 그래서 가만히 예. 있는 거예요. 아닌데 예. 뻔히 아닌데. 어쨌건 올해 목표가 장가라고 하니까 예. 예. 진짜 가셔야죠. 아니 근데 형님이 앞차 먼저 빠져주셔야 뒤차 빠집니다. 아니 근데 유민상 씨 같은 경우는 예. 우리 또 라디오 지금 담당 PD님도 예예예. 예, 여성분이시고 예. 작가님들도 그러고 다 결혼하셨어요. 아 진짜요? 예, 예. 아유 나 미혼인 줄 알았네. 아 젊어 보여서 너무 예. 너무 동안이시네 다들. 예, 예. 오늘 조금 이수지 씨가 본 이유가 있었네. 이수지 씨가 지금 막내 작가분 얘기를 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우리 예. 저기 막 은채 작가 너무 사랑 괜찮다고. 예. 뭐 이수지 뭐 얼마나 받는다고 그런 예.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미상 씨가 예. 고백만 하지 말라고. 형 자꾸 여기서 또 이러면 우리 라디오도 사람 관둔다니까. 은채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고백만 하지 마세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형이 관두겠네 또 이거 예. 몇 명 관두겠네 또. 예, 아무튼 꿀디 반가워요. 예. 예. 갑자기 자 출출이 씨. 형 그리고 나 이거 예, 예.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요? 아니 이효리 씨가 얼마 전에 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데프콘 씨가 꿈에 나왔어요. 예. 뒤늦게 이 프로그램을 봤는데 예. 진행을 너무 잘해서요 예. 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아 나는 솔로 보시고. 예. 예. 저도 그거 짤로 봤습니다. 야 진짜 예. 아니 이효리 씨가 형을 한마디로 보고 진행을 너무 잘하고 하는데 인정했다는 예. 이런 얘기네. 이효리 씨도 뭐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MC. 아 너무 제가 또 팬이죠. 야. 네, 감사하죠 감사하죠. 뭐 근데 나는 솔로를. 야. 아니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너무 이제 사랑을 받고 하니까 예. 아니 뭐 주변에 이제 만나는 사람들 뭐 방송에 지나치는 연예인들도 그러고 뭐 예. 거의 다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화제성이 굉장히 높아서 지금 예. 참 이게 칭찬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또 칭찬 받으면 우리 또 계속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아이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그,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잘하시는 거 조금만 우리 저 먹방 쪽에 나눠주셔도 예. 조금만 우리 것도 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아, 근데 먹방이 지금 트렌드가 예. 아시죠? 아, 그럼 우리도 형 좀 어떻게 뭐 좀 서로 싸우면서 먹어야 되려나 아니면 아니, 좀 그냥 예. 먹는 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먹는 거에만 예. 더 집중해라. 예. 그럼 우리 좀 나머지 재미 부분은 어디 있어요? 제가 아무튼 그래도 맛있는 녀석들 저기 예. 뭐야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니까 예예예. 계속 우리 멤버들이 아이디어도 좀 많이 내서 예예예. 좀 색다른 그림 좀 많이 보여드리죠. 여러분 지금 예. 보시면 알겠지만 네. 우리 데프콘 형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예. 여러 가지 지금 재밌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예예. 먹방 쪽도 많이 좀 사랑해 줬으면 예. 예. 근데 잘 되는 프로는 또 예. 자랑해야죠. 잘 되는 건 자랑하고. 예. 아, 이거는 예, 뭐 나중에 예. 잘 돼야 되는 프로그램은 예.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지. 당장 자랑이 안 되니까. 예, 지금 잘 되는 프로그램 나는 솔로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좀 질문을 집중해 주세요. 예. 아니 이것도 형 얘기를 같이 해줘요, 좀 우리 것도 딴 데 가서 예. 우리 것 얘기도 안 하더라. 하죠. 뭐 어디서 했어요 먹방 얘기 하지도 않더만. 하죠. 저기 명수 형님 만나가지고 얘기 예. 한 번도 안 하던데 뭘. 아 거기는 이미 먹는 방송이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예. 먹는데 내가 먹방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예. 할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좀 그러기에는 됐어.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예. 예. 자 이 또 그 예. 나는 솔로 같은 프로그램 하실 예. 때 예. 이게 그걸 또 이렇게 잘 이끌어가는 게 이게 또 적절한 선지키기랑 그죠? 예. 뭐 이런 거 줄타기 이런 거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네. 코멘트를 하실 때 네.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어떤 게 있고 또 멘트는 좀 대본이 좀 준비가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100% 순발력입니까? 대본을 네. 가끔씩 쳐다보는 건 네. 이제 가끔씩 대본을 쳐다보거든요. 예, 예. 뭐가 없나라고 보는데 진짜 뭐가 없어요. 예. 아, 네. 딱히 크게 내용이 있지 않다. 심지어는 대본을 가짜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뭐야? 아니 그게 뭔가 숨겨두고 진짜 찐 시청자와 똑같은 리액션을 보게 하려고 뭐가 없어요. 아예 일부러 그 정도예요. 그냥 그러니까 VCR 본다 이런 예, 거. 저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서 리액션을 계속 하는 겁니다. 맞아요. 요즘은 사실 그게 또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걸 아무나 못해요.
아, 역시. 약간 좀 아. 이게 제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아무나 네. 못한다. 아하. 이거는 대포콘이니까 이 정도다. 아. 생각이 듭니다. 옆에 같이 계신 분들은 그러면 송혜나 이희경과 네. 함께. 예. 어, 그분들도 예. 잘 하지. 아, 우리가 또 합이 좋아요. 어, 예. 예. 그렇죠. 다 1월에 태어나가지고. 예예. 예. 우리 그렇습니다. 먹방 하는 멤버는 어때? 합이 좀 어때? 좀 제각각이죠. 예. 매력 있어요. 아, 그래서 아, 매력 예, 그래서 매주마다 항상 새로워요. 어. 예, 야, 얘 또 이런 면이 있네. 이런 느낌 있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얘 또 이렇게 재미없네. 이런 얘기. 예. 그런 생각하는 건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예. 저기 예, 예, 예. 그, 죄송한데 예, 유민상 씨 그 배고픈 라디오잖아요. 예, 예, 예. 라디오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아, 우리 라디오 얘기를 예. 많이 해달라고. 타 프로그램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예. 아, 형 예. 모셨으니까. 예, 예, 예. 형 얘기를 하는 거죠. 형 얘기를. 예. 자, 문자 또 그럼 보겠습니다. 네. 이혜경님이 거봐요. 계속 이런 얘기를 좀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예. 대포콘님, 나는 솔로에서 예. 촌철살인 사이다 같은 멘트에 빵 터졌어요. 예. 애드리브 주머니를 어디에 숨겨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요. 진짜 예.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그냥 똑같이 야. 보면서 터는 건데 단지 이제 여러분들보다 좀 더 일찍 본다는 거죠. 어, 그렇지. 예, 그렇지. 예, 예. 일찍 보고 이제 저희들의 리액션이 이제 방송에 실리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냥 좀 타고난 것 같다. 아. 요즘에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거기에 여러분들의 칭찬이 또 더해지니까. 오. 아, 더 혀가 막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 김은주님도 문자가 대포코님 낯설 보면서 네. 와 저분은 천재인가 이런 생각을 매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디까지 부탁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아니, 제작진 아니, 다 스태프들 다 문자 보낸 예. 거예요 지금. 김은주 씨 저희 샵 예. 동기고요. 이게 지금 형 예. 농담이고 예. 아, 천재는 아닙니다. 예. 아, 공부는 진짜 못했어요. 예 근데 와우. 약간 이 방송 쪽으로 뭐 예 그런 게 좀 있나 보죠. 하면서 좀 예. 점점 좋아지 더 좋아졌어서 네, 예. 네, 네, 네. 올해 저기 최고의 뭐 MC 8위 했는데 내년에 뭐 거의 5위 안에 들어가면서 거의 뭐. 예. 아, 저는 유민상 씨 라디오가 예. 아, 청취율 전체 1위를 하는 그 순간을 제일 바랍니다. 아유, 예. 정말이죠. 예예. 형 근데 저번에 왜 어제는 넌 라디오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멘트를 그 방송 스포일러 다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인 그림이 있는데 그걸 다 얘기합니까? 한 달 있다 나가잖아요. 아, 그 다 얘기하지 마요. 그 스포일러 됩니다. 얼마나 빵빵 터졌습니까? 뭘 예. 빵빵 터져요. 예예예. 예, 예. 아니 그 중요한 스포일러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중요한? 자 예,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와 이선희님께서 대포콘으로 삼행시를 지어봤어요라고. 자, 제가 오늘 뜨니까 형이 한번 해주세요. 네. 자, 대 데뷔하자마자 눈에 띈 푸 프리한 스타일의 대포콘님 콘 콘크레츄레이션 베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자, 이분께 선물 드려야죠. 자, 선물 여기 선물 예. 있는데 예. 자, 저희 선물 메뉴판입니다. 자, 유민상 씨 사비로 예. 어, 아니 선물 다 있는 거예요. 다이소 그 저기 드라이 아니에요? 예, 아니 그런 거 안 예. 나가요. 아, 이분 그 삼형씨가 왠지 좀 달달했거든요. 예, 예. 전통 수제 과자 세트 선물로 드리죠. 아,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이거 0898님 문자 예. 하나 형님 읽어주시겠어요? 처음 보냅니다. 50대 택시기사예요. 대포콘 씨가 누군지 몰랐는데 개콘에서 대포콘 닮은 여자 보고 누군 줄 알았어요. 오늘은 그만 콜 떴어요. 아. 수고하세요. 꿀디. 아, 아 요즘 아, 개콘이. 그거 우리 그거 궁금하거든요. 예. 요즘에 그 친구가 개콘에서 예. 나와서 형 예. 이름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한 소감을 조금 있다가 예. 갔다 와서 예. 2부에서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대포콘 형님에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샵 1035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고려로 보내주세요. 저희 2부에서 이야기 요거 나누겠습니다. 어, 영철 씨! 어, 상철 씨! 아, 이게 뭐 어, 영철 씨! 지식 탐구 식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무한 리필 정보쇼. 여러분은 지금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자,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보는 시간 배움의 민족. 오늘은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에서 명 MC로 활약하고 있는 대포콘 씨 모시고 다양한 인간 군상을 통해 배우는 인간관계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자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하자면 우리 조영찬님이 문자 보내신 거 개그 콘서트 대포콘 어때요? 요 코너에 출연하실 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코너 너무 재밌어요 라고 코너가 이거 한 건 아시죠?
네, 예. 그죠.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됐어. 그 친구를 예. 누군지 본 적은 없으시고. 예, 예. 조수연 우리 친구인데. 예. 본 적 없죠. 없어요. 아, 근데 대부분다 어때요?라는 코너 보셨으면 예. 소감을 예.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이게 예. 지금 개코너에서 지금 반응이 예. 제일 좋은 코너 아닙니까? 좋은 코너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어주는 게. 아, 형이. 도움이 되지 않나. 아, 뭐, 아, 최소한 재밌게 봤다. 예, 예. 아, 오. 재밌어요. 어, 그리고 어. 이런 건, 이런 거는. 어. 혹시 지금 네. 당장은 당연히 아니고 네, 나중에라도 네. 혹시나 출연의 후배들이 동생들이 너무 안타까워 형님 한 번만 예. 도와주시겠습니까? 집에 한 번. 근데 저는 가수잖아요. 아, 정말. 아, 개그맨 지금 개그맨 선배가 뭐 하고 있습니까? 아, 나는 아니 내가 상관이 없잖아요 코너랑. 아니 지금 개콘에 들어가서 그렇게 후배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서 같이 힘을 실어줘야지 지금 아이, 뭐 하고 있어요? 그 나는 형 거기 가면은 이제 예. 고인물 그만 나와라고. 아니죠. 형은 특별 출연. 지금 김원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정태호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만해야 돼. 내가 보니까 지금 민상 씨 이거 아니에요? 예. 개콘이 이제 처음에 예. 반응 어떤지 보고 예. 살아 올라갈 분위기가 에헤이, 생긴다 에헤이, 하면 그때 코너 소리. 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무슨 소리예요? 어. 아 지금 누가 그, 아니, 그, 내가 뭐, 눈치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 보고 그 있다? 타이밍 보고 어, 너들끼리 잘해봐라 아, 에이, 올라가고 무슨, 있구나 오케이 그럼 내가 들어간다 약간 이런 느낌 에이, 아니에요 무슨 이게 무슨 소리예요 형님 그러지 마시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좀 가서 도와주세요 아니 저는 고인물 고인물이고 형 그럼 끝으로 예, 예. 일단 요 코너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뭐 예. 한마디 그래도 뭐 재밌게 보고 있다라든가 아 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두 분 예 그 뭐 완전 재능들이 신유승 조수연 예, 이렇게 재능들이 너무 뛰어나셔가지고 예 뭐 예, 시청자분들께 즐거움을 예.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예. 노력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데프콘이랑 예. 예. 닮은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친구랑 형이랑 데프콘 닮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안경이 좀 과하던데 안경을 일부러 그렇게 써가지고 약간 닮은 어. 안 닮았는데 아 근데 수연이 원래 그러고 댕겨 원래 그러고 쓰고 댕기길 근데 사각 안경을 쓰면 아닐 거예요 아 동글뱅이 안경을 써가지고 저를 닮은 것 같은 근데 어. 저보다 훨씬 예뻐요. 아~ 예, 귀여우시고. 좋습니다. 전형적인 예. 멘트. 예, 역시나. 예, 예,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네. 이, 오늘 인간관계 군상에 네. 대한 영어 예. 통해 배우는 인간관계 지혜인데 예. 질문들이 자. 좀 100분 토론급인데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자, 네. 나는 솔로가 2021년 7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만나본 출연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네. 주로 어떤 스타일의 분들이 연결도 잘 되고 호감을 많이 얻으시나요? 아, 이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야. 이거는 네. 저도 몰라요. 이번에 이제 어제 저기 뭐야 또 이제 한 커플이 탄생이 했는데 이 상철 씨하고 현숙 씨 커플인데 그 커플은 그 이름으로는 커플 된 게 진짜 지금 예 거의 없는 경우였네. 예, 예, 색달라서. 그러니까 이게 꼭 누가 매칭이 잘 된다 뭐 이런 게 없어요. 아, 그냥 그 안에서 솔직하게 뭐 이렇게 대하고 예. 또 정말로 약간 운명처럼 어떻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하.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이렇게 또 커플이 되고 어허. 결혼을 하고 아 결혼까지 갈고 그렇지. 아이를 낳고 가정을 어. 너무 신기해요. 어, 근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뿌듯하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형님 말은 일단 특별히 어떤 스타일이다라는 건 없고 이게 참 운명처럼 이게 알 수 없는 그런 거다. 그렇죠. 각자 이제 본인만의 어쨌건 결혼이 좀 결혼에 대한 어떤 그런 진심을 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기 맞아. 때문에 또 이게 또 예.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또 재미가 있는 걸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저희도 예측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 맞아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함께 있다 보면 문제가 꼭 발생합니다. 서로에 대한 추측과 오해에서 오는 사건들이 매주 발생하는데 화면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지요? 라는 질문. 이제 그 안에서 뭐 오해 같은 것도 좀 있고 이제 사건 사고 같은 것들 예, 비슷하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실수 같은 부분들도 있긴 있는데.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그분의 전체를 뭐 담고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아, 그냥 그 그치. 잠깐의 어떤 그런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 보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제가 해야 될 일, 아 쉴드죠. 쉴드. 전문적인. 네, 이제 쉴드도 좀 그리면서 쉴드가 필요한 건 쉴드죠. 예, 예, 그분들 꾸짖어야 될 건 꾸짖어.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 나를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아 본인 스스로 출연하고도. 네, 본인 스스로 예 돌아보고. 맞아, 실제로 맞아. 많이 또 돌아보시고 교훈도 맞아. 얻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목요일 날하는. 또 이제 솔로 민박이라는 데가 있어요. 애프터 서비스거든요. 있죠. 예, 그 나는 솔로 사랑은 계속된다. 예. 그래서 이제 민박집에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매칭을 해서 오시면 실제로 아, 또 완전 달라지시고 정말 너무 또 괜찮게 또 보이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저분이 그때 예. 영상에서 봤던 거랑 다르게 이제는 좀 달라졌구나 이렇게. 아니 어쩌면
아, 이게 이제 그분의 또 모습이 모습이기도 하고 또 발전된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지, 그렇지. 예, 무슨 뭐 진짜로 또 여기서 그 솔로 나라에서는 커플이 안 됐는데 이쪽에서 또 커플이 돼가지고 너무 잘 이렇게 또 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예, 맞아요. 너무 좀 참 신기하면서도 참 뭐 저도 많이 배우니까요, 사실. 맞습니다. 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도 우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연애 프로그램이라고만 단순하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다 이렇게도 보인단 말이죠. 막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싸움 같은 게 일어나고 뭐 서로 뭐 의사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고 요거를 뭐 해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좀 계속 보셨으니까 조금 그래도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죠? 이 질문 자체를 제가 어떻게 해결하죠? 쉽지는 않죠. 아니 이게 이제 쉽진 않아요. 근데 그 안에서 어차피 이제 다 어느 정도 결론이 나고 오해는 또 이제 직접 대면해서 풀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남한테 들은 얘기가 남한테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를 또 남에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직접 당사자에게 가서 항상 좀 뭔가 팩트를 확인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소문이 소문을 나고 어떤 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소규모의 또 우리 사회를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맞아요. 보면서도 사실 그 출연해 주시는 분들한테 참 감사한 거는 그분들을 통해서 또 뭔가 저도 많이 또 배우게 되고 더 또 성숙하고자 하는 마음도 맞아요. 이렇게 좀 찾게 되고 그런 거죠. 거기 출연자분도 그렇고 보는 우리들도 그럼요. 그런 것들을 직접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의 거 보면서 우리가 또 배우면 좋으니까. 가만 있어봐. 이거 바로 이거 갑니까? 우리 출출이들 질문. 뭐요? 지금부터는요. 우리 출출이들이 보내온 인간관계에 대한 궁금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뭐 누구랑 무슨 문제가 있는데 좀 어떻게 이런 이런 거를 좀 인간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유민상 대포콘한테 지금 물어보시. 아니 전 아니에요. 아 그래요? 형. 저요. 형님 좀 그래도 이게 그 나는 솔로로 또 단연간 진행하면서 봤던 어떤 그런 것들에서 왜냐하면 지금 보면 문자가 이게 와 이런 게 와 있거든요. 서기섭님이 대포콘님 낯설에서 이게 사람 보는 눈이 유독 예리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사람 보는 눈을 기르는 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연차가 좀 쌓여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보셨으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이게 좀 다양한 사람들을 20, 30대 때 만나다 보니까 아하.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랑 좀 성향이 안 맞는 사람도 말 몇 마디 해보면 딱 그냥 딱 알 수가 있고 뭐 이제 40대 되니까 다른 사람들 그런 것처럼 이거는 좀 아무래도 갑자기 뭐 10대인데 사람 진짜 잘 본다 이거 없잖아요. 힘들죠. 그러니까 어르신들 하는 말 맞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 보는 눈이 뭔가 좀 더 뭐 관상같이 딱 되잖아요. 뭔가. 그렇죠. 그냥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까요? 기르는 법 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경험해서 경험을 해보고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상처도 많이 받고 때로는 와, 이 사람하고 좀 너무 잘 맞네 뭐 약간 그런 것들도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시간이 좀 쌓여서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뭐 들어요. 한순간에 늘어난다 이거는 다 경험해서 저라고 저라고 유독 사람을 잘 본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 나이대가 되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말 몇 마디만 해봐도 딱 그냥 나와요. 성향이 딱 파악이 돼요. 뭐게 당해본 거라든가 뭐게 좋게 뭐게 좋게 또 뭔가를 받아봤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그런 것들이죠. 그런 거죠. 다 그런 거. 민상 씨도 안 그래요? 민상 씨도 민상 씨가 몇 마디 해보면 이 사람은 나랑 좀 말이 통하네 안 통하네. 안 통하는 사람은 많이 봤죠. 저는 안 통하는, 성향이 너무 달라서. 안 통하는 사람은 근데 이건 있어요. 20대 때는 안 통하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능력이 좋으면 일단 옆에 있어줍니다. 그렇지. 그치, 뭔가 배울 게 있을 거다. 그렇지. 근데 이제 제 나이 때는 그런 게 없어요. 나도 체면이 있고 사회적으로 나도 이제 나이가 안 맞으면은 말 몇 마디 해보고 안 맞는 것 같다 바로 선입니다 그냥. 그럼 나도 나이가 있고 됐어 이런 게 생기죠. 시간을 헛되게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나이가 쌓여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또 형 연애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전문 분야잖아요 지금 현재. 저는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솔로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가 연애 전문가가 아닙니다. 연애 프로그램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연애 전문가는 지금 결혼을 앞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또 결혼을 지금 하셔서 가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분들이 전문가예요. 아니 그분들도 그래서 성공을 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뭐 그렇게 연애를 많이 해봤다라고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험난한 길을 가서 꼬리를 했잖아요. 그 꼬리나기 전 사람. 그렇죠. 하여튼 맞아요. 많은 케이스를 보신 분이라는 전제 안에서 그래서 그거죠. 그겁니다. 자 이영래님이
남녀 사이에 최악의 매너라고 생각하는 행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예. 남녀관계에 있어서 더 나아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라든가 이런 거 예. 아 그렇지 남녀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예. 최악의 매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뭐 민상 씨 어떻게 생각해요? 뭐 사실상 뭐 모텔솔로라 좀 얘기 답답하기 힘들죠? 아니 형 인간관계 모텔솔로가 아니고요 예, 차라리 예. 모텔솔로라고 해주세요. 예, 예. 예, 예, 예. 아 진짜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예, 방송, 밥 먹고 싫어. 밥 먹고 싫어. 예, 방송 예. 때문에. 밥 먹고 싫어. 예. 예. 밥 먹고 싫어 가는 거고. 예. 이게 뭐 그러니까 남녀 관계가 굳이 아니더라도 예. 인간 사이에서 제일 하면 안 되는 건 이제 아무래도 예. 좋은 것 같아요. 그 나는 뒷말을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 뒷말이요? 예. 소위 말해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남녀 사이에 뒷말은 별로 안 하고 저 개인적으로 예. 그건 이제 약간 그 남남 사이, 여여 사이. 그것도 예, 마찬가지. 뒷말이고. 예. 저는 남녀 사이에서 남녀 사이에는 그럼 뭐 어떤 게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비교죠 비교. 아, 예. 최악이다. 예, 비교. 듣자마자 최악이네. 예. 아, 내 친구는 남친한테. 내 친구는 뭐, 여친한테. 이게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야, 그래요. 너는 왜? 예예예. 예, 예. 너는 왜가 최악? 예, 그렇죠. 당 자기는 왜? 너는 예. 왜? 오빠는 왜? 그렇죠. 너는 이거 왜? 내 전 X는 이런 거 있죠. 비교. 전 애인 얘기가 났다는 모든 건 끝난 싸움의 거. 원인은 비교입니다. 그렇지. 예, 가족 간의 사이가 안 좋은 것도 비교. 아. 우리는 어쩌면 비교를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뭐라고 하지 무서워하는 것 같아. 비교해서 비교. 자기 불행이 오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남이랑 비교하는 거에서. 그렇죠. 예. 옛날에 그 교양 예. 프로그램에서 어떤 그 예. 사랑하게 관련된 교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예. 그 제발 그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한테 예. 처음에 그 마음을 잊고 자꾸 뭔가를 바라고. 그렇지. 그러지 마라. 비교예요. 비교가 예. 가장 큰.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이만큼 해줘야 돼. 예. 뭐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가장 큰 겁니다. 이제 비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 되면 비교하는 게 서로 시작이 돼버리면 그냥 끝이 안 좋아요. 아, 최악으로 갑니다. 맞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이 사람이 지금 좋아서 만나는 거면 그냥 있는 그대로. 비교가 아니라 대화가 조율 이런 게 돼야 되죠. 아, 대화와 네. 조율. 조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율 중요해요. 맞아요. 예. 제 말에 공감하신다면 네. 예. 소리 질러. 예. 완전히 무슨 나중에서 갑자기 소리 질러. 자, 출출이들이 예. 소리 질러. 예. 예. 와, 지르고 예. 있어요. 자, 백종인님이 데프코님 예전에 나오신 무한도전 보니까 예. 예의는 다 갖춰가면서 상대방 기분 상하지 않게 말씀을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비결이 궁금합니다라고. 예. 오, 이거 그렇지 만약에 예. 그 우리 선배님들급 만나서 또 방송 많이 하시잖아요. 예. 얼마 전에 뭐 모형성님도 그러고 예. 뭐 이용규 선배라든가 예. 이런 하늘 같은 선배님들 만나서 예. 여기 예의는 지켜가면서 여기 예. 약간 뭐랄까 우리끼리 좀 이렇게 까불 건 까분다 이런 느낌. 아니 근데 이게 예. 사실. 예의를 갖춰가면서 또 예. 내가 제가 그랬었나요 무한도전? 그러니까 이게 선을 안 넘다는 예, 거겠지 한마디로. 예예예. 예. 아 근데 이게 눈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까불더라도 맞아. 어느 정도 이제 딱 그만해야 될 때는 그만하고. 그러니까 그게 예. 이게 너무 이제 급발진을 계속하면은 예 이제 잘한다 이제, 잘한다 한다고 계속 예, 하다가 그러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적당한 어떤 선을 좀 자기만의 그 선들을 좀 갖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글쎄요, 이 뭐라고 그러지? 항상 그 리스펙하는 좀 마음이 있어야죠 서로. 아,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마음 속에 예. 최 그 자기가 예. 저번에 리스펙을 갖고 예. 있으면 그렇게까지 예. 안 가요. 상대방을 딱 봤을 때 예. 대충 얘기해보고 예. 아, 저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줄 것 같다. 오, 그게 와요? 그게 느낌이? 아, 그게 이제 약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죠.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주겠다. 오, 그래요? 예, 예, 아, 이용규 선배가 어디까지 받아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경규형이요? 예. 그래도 많이 받아주시지 않을까. 나는 내가 선배님 안녕하세요 하는 순간 어휴 저리 가 말을 그게 받아주는 거예요. 아, 이 정도까지 예, 재밌게 경규형이 받아주는 거죠. 오, 예, 예. 여기서 이걸 계속 반복으로 하면 예. 그러면 이제 아니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맞아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하는 거 갑자기 느닷없이 급발진을 하면 예. 그러면 약간 세지죠. 충분히 빌드업을 해놓고 한 번씩 한 번씩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각자 다 달라가지고 맞아요 예 그냥 웬만하면 그냥 뭐 예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서로 뭐 둥글게 하는 게 제일 좋죠. 맞습니다. 예. 자, 또 6118님이 저는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데 예.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만만하게 보고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할 말도 좀 하면서 좀 사람들하고 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 이제 먹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왜 라디오가 배고픈 라디오죠? 배고픈 라디오인데 네, 맘 아픈 라디오입니까? 사연과 지식에도 배고픈 게 있어요. 네, 상처받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너무 많이 보내시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 거예요. 맘 아픈 라디오예요. 아니, 야 이걸 다 들어들을 수도 없고 예. 아니 싫은 소리를 못해요. 6118님 저도 사실 싫은 소리를
좀 못했습니다. 잘 못하죠. 아무래도 예. 다들. 그리고 예. 이제 제가 이렇게 방송 활동하면 저는 어쨌거나 여기에서 일하려면 일단 프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각자가 프로 마인드를 갖고 이 일에 지장이 없이 이렇게 각자 역할을 잘 해야 그렇지요.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제 별 얘기는 안 합니다. 웬만하면 프로들하고 어차피 일을 하니까 각자 알아서 하니까. 네. 네. 근데 그래도 이제는 싫은 소리를 좀 하긴 해야죠. 네. 우리가 좀 같이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중에 그 회식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형 우리는 왜 회식을 안 해요? 아, 코로나 때문이죠. 예. 아니, 끝났잖아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예. 회식 문화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해도 되는데, 예. 저때 수지가 오빠 시간 좀 내서 우리 같이 예. 밥 한번 먹어요. 막 이랬더니 왜 바쁘다고 계속. 아, 근데 나는 솔로하고도 회식을 안 하는데. 지금 저희가 사실 그래요. 아, 그건 그거. 예. 예. 그리고 사실 매주마다 많이 보니까. 예. 아, 맨날 모여서 밥 먹긴 하죠, 우리가. 그럼요. 그 지방 내려가면 항상 그 전날 모여가지고 또 밥 먹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또 굳이 예. 별도 회식이 필요하냐 이거죠. 예. 예. 시간 좀 아낍시다. 알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나이가 예. 드니까 이 간을 힘들어. 술보다는 일에 써야 되겠다. 예, 둘 다 못 써요. 나도 밤늦게까지 술 먹고 나도 못 해. 그럼요. 아유. 네. 아무튼 뭐 싫은 소리를 하긴 해야죠. 근데 이제 싫은 소리 하면 어쨌건 관계가 좀 정리가 될 그런 각오를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냉정할 때 냉정해야죠. 맞습니다. 예, 저도 이제 예. 웬만하면 딱 뭐 참을 때까지 참는데 아니다 싶으면 그냥 얘기를 하죠. 얘기해야 돼 근데. 품고 가면. 네, 예, 이거 같이 못 갈 것 같은데. 이거 서로 망할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얘기해야 돼요. 예, 맞아요. 그건 큰일 나. 자, 이제 재밌는 질문 나왔습니다. 예. 박정숙 님이 꿀디가 낮술에 나가면 어떤 이름으로 나가면 어울릴까요? 라고. 출연이 가능할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나도 형님 내가 우리가 농담으로 늘 얘기하잖아. 생각 없잖아. 아,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연예인 특집이 없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솔직히 저도 그냥 갑자기 안녕하세요 상철입니다 하기에는 좀 뭔가 좀 시청자분들이 이가 나는 괜찮아. 아, 상철하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니, 마음속에 약간 상철이 있네. 시청자분들이 이입이 안 될까 봐. 상철 솔드아웃입니다. 갑자기 TV 보든 솔드아웃이 아니고. 여러분이 좀 정해주세요. 예. 우리 출출이 씨들이. 아, 그럴까요? 예, 우리 저기 꿀디가 어떤 이름이 어울릴까. 나가면. 영철은 그래. 아니에요. 영철은 아니고. 절대 직진남 아닙니다. 우리 꿀디 굉장히 섬세해요. 맞아요. 소심하고. 네. 아이야 아이. 되게. 그렇지. 그래서 꿀디는 안 나와야죠. 예. 아, 혹시 연예인 특집 한번 갈 수도 있잖아. 저기요 이걸 안 하실 것 같아. 아니야, 나 진짜 그렇게 해요. 나 저 이거 나 이런 타입이지. 나 원래 잘 바라 못 걸고. 아, 그래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재밌어요. 네. 봄 이즈 타이거님이 스페셜 버전으로 세 명의 MC 분들이 낮술에 출연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혹시 제작한다면 영철이나 상철로 출연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라고 했으니까 형은 뭘로 출연하시겠어요? 없습니다. 만약에 아니, 출연할 생각이 없어요. 아니요. 예. 한다고 치고 예. 갑자기 한다 그러면 형은 뭘로 나가고 싶냐? 아. 자, 뭐 예를 들어 재미삼아로라도 한다. 진지하게 안 하고. 저는 영수? 예. 아, 영수. 예. 영수는 약간 어떤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지적이죠. 아. 아, 그런 예, 느낌으로. 지적이죠. 아. 예.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안경 쓴 분들이 많고. 형이나 나나 영철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철은 영철, 상철. 표현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영철을 많이 맞죠. 우리는 그냥 영철 아니면 상철. 민상 씨 같은 경우는 약간 뭐 광수? 예. 광수면 어떤 느낌? 예? 어떤 느낌인 거예요? 광수? 예. 광수도 좋아요. 우리 진짜 다음 PD가 웃었는데요. 왜요? 우선 광수로 하는 게 아니 근데 그 캐릭터별로 성격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니까 다 달라요. 느낌을 느낌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PD가 우선 광수 쪽이 약간 저기 덕후도 덕후들이 좋습니다. 덕후 덕후들이 이제 광수 쪽으로 많이 가요. 아, 그만해. 자, 5884님이 포코니 오빠 꿀디의 배고픈 라디오 잘 되라고 랩 한 소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오빠 노래 라이브로 꼭 들어보고 싶어요 이러는데 우리 뭐 따로 준비된 건 없고 없어요. 예, 준비된 건 없고 뭐 한 소절 뭐 이렇게 진짜 우리도 부탁하는 분이 있으니까 앞뒤가 똑같은 뚱보 DJ 광고잖아요. 앞뒤가 똑같은 뚱보 DJ 그 광고 이로 출출 이로 출출 심심할 때 배고픈 라디오 네, 냈습니다. 괜찮은데? 네네네. 이거 따로 녹음 따주시면 형 좀 쓸게요. 아, 이 라디오 광고 아까 이제 그 연예인들 그 음성 광고들을 보니까 네. 아 욕심나네요. 아, 형 그리고 업체들 있으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아니 그거 그만하시고 예, 형 예, 저기 예. 여기 오신 김에 라디오 광고는 조금 잘해드릴게요. 아니 형 제가 저기 뭐 알다시피 음악하는 분이 아는 분이 없는데 예. 형 음악하는 분이니까 형은 다 지금 뭐 제작이 되잖아요. 안 돼요. 오픈. 악기 지금 우리 로봇송 같은 거 하나 형. 악기 지금 그 뭐야 내달았어요 다. 웬 뭘 내달아 집에 다 있잖아요. 없어요. 방에 다 있잖아. 진짜로.
왜 내달라고요? 지금 거 로고송으로 쓰시고. 아, 네. 지금 거 다 어디서 섞었단 말이야. 배고픈 사람들 줄줄이 하야와 오여섯시 뚱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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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람 예.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장성곡도 예. 아니고 이게 뭐예요? 저기 그 예. 저기 뭐지 그 예. 이제 사실 이제 가수분들도 모시고 예. 이제 또 라이브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 한번 쓱 내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아유,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할게요.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요. 자 우리 또 이제 데프콘 형님께 마지막 질문으로 네. 형돈이와 대준이 신곡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거는 안 나옵니까? 이게 이제 좀 그 여러분들 기대치가 있어가지고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때 이제 또 등장할 수 있는데 예 제가 지금 또 예, 방송 스케줄이 좀 바쁘잖아요. 두 분 다 예, 바쁘잖아요. 예, 형돈 씨도 예. 많이 바쁘고 형들 두 분 다 예, 한번 내년을 좀 기약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면 형돈이와 민상이 아니 민상이와 대준이는 상관없어요. 괜찮습니까? 아이디어만 좋으면. 진짜로? 아, 민상이와 대준이도 괜찮고 대준이는 뒤에 있습니다. 오, 다 돼요. 좋습니다. 예, 예. 아니 자, 벌써 끝나요? 끝났어요. 아이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아이고 마지막 인사. 짧았는데 예. 아유 예. 너무 감사드리고 예, 여러분들 진짜 올 한해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내년에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고 우리 꿀디 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예, 내년에도 새해 복 미리 받으시고요. 네.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저도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명엠씨 데프콘 씨였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요 데프콘의 아프지 마 청춘 들으면서 3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